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검운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3명은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60대 선장 1명은 실종됐습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당시 선체가 뒤집혀 밑바닥이 보이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내부 수색을 위해 잠수 인력을 투입하고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